디지털 자산의 매각이 가속화되면서 리플 가격은 압박을 받고 있다. XRP는 주말 최고치인 $1.688보다 12% 낮은 $1.4178에 거래되고 있다. 이 통화는 시가총액이 480억 달러가 넘으며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됐다. 투자자들이 성장 주식 및 암호화폐과 같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에 처한 자산에서 자금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재정 분위기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XRP 가격도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머스크의 트윗도 지속적으로 약세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투자자들이 진행 중인 SEC와 리플랩스 소송을 계속 따라가면서 리플도 하락하고 있다. SEC는 리플이 몇 년 전 15억 달러를 모금했을 때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SEC는 SEC와 하위의 선례에 근거하여 XRP가 증권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리플랩스는 XRP가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라고 주장한다. 이 소송의 결과는 XRP와 다른 토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시간 차트는 XRP가 사상 최고치보다 27% 이상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검은색으로 표시된 대칭 삼각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50일 및 100일 지수 이동평균에서 통합되고 있으며 38.2% 피보나치 추적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차트 배열은 현재 가격 수준에서 곧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칭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탈의 방향은 불분명하지만 이전에 가격이 올랐던 점을 감안하면 강세 이탈 상승도 가능하다. 이 예측은 가격이 $1.1687 아래로 이동하면 우효가 된다.